전 세계에 50여 개가 넘는 다르마타 상가를 통해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명상 수행 지도자 아남툽텐 림포체가 자비로운 지혜를 주제로 여덟 번째 방한 수련을 진행합니다. 티벳 닝마파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통찰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는 명쾌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림포체는 특히 젊은이들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재단인 다르마타 재단 설립자인 아남툽텐 림포체. 세계 곳곳을 돌며 티벳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아남툽텐 림포체가 지난 5일 방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울 대중수련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부산 대중수련, 9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 안거 수행, 그리고 16일 청년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살기를 주제로 한 서울 대중수련은 서울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진행하고 부산 대중수련은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합니다. 자비,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림포체와의 집중 안거 수행은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애, 연민, 공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The compassion doesn't seem very enticing for ego because it sounds like that it's not for oneself, it's for other people. Because ego is selfish. Ego only cares what is good for itself. But let be selfish. Let ourselves be selfish. But even from that point of view, the ego eventually, or we eventually come to realization that compassion is really good for ourselves because that truly makes us happy. 아남툽텐 림포체가 한국의 대학생들과 가지는 첫 소통의 장도 주목됩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서울대 체육문화교육연구동에서 주최하는 청년과의 대화는 청년 길을 묻다라는 주제 아래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삶을 향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uddhist teachers should keep in their mind that they have this huge responsibility. It's a quite challenging one too, which is to find a language or narrative through which that they can share this precious timeless teachings with the younger generation, because that will be the best gift they can give, the wisdom of Buddha Dharma. It's like you're given this amazing medicine or this Chindamani, this precious gem to the younger generation. 아남툽텐 림포체는 이와 함께 자신의 저서 지금 이 순간 자비롭게 살아가기 한국어판 발간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방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통찰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는 명쾌한 가르침을 주고 일상적인 언어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이고 깊은 유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아남툽텐 림포체 방안에 교계 안팎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